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한 18억 정도? 월 예상 수익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안녕하세요. 정찬입니다. 지민 인더하우스 1, 2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매트릭스 인더하우스라고 기구 판매 이제 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지민 인더하우스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1호점도 그렇고 2호점도 그렇고 다 전체 자체 세탁이에요. 몸에 닿는 거기 때문에 1호점 할 때도 그렇고 2호점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꼭 자체 세탁을 추구하거든요. 웨이트는 다 아래로 내리고 유산소는 다 위로 올리고 그리고 간단한 웨이트는 또 위에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두 개 나눠놨어요.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 인식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안 열리고요. 저는 지금처럼 내가 이 동네를 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실제로 뛰는 것처럼 영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외를 뛰는 느낌이 들겠죠. 지금 보면 이제 코스 정보가 나오고 이 코스를 이제 하와이에 있는 곳을 이제 뛰게 되겠죠. 오, 그죠. 지하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나중에 제가 파워리프팅 시합장으로 하고 싶은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랫폼이랑 엘리코 콤보랙을 두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벨의 종류를 다 꽂고 싶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를 하나씩 빼서 써보는 거죠. 나중에 대회도 주최를 하고 뭐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대회 주최하면 재밌겠죠.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굳이? 진짜 다 쓰나요? 생각보다 똑같은 중량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쓰니까 힘든 거죠. 1kg 단위로 모든 중량을 5쌍 이상씩 돌려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덤벨이 이제 마지막 중량이 55, 60, 65, 70, 100kg까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100kg 주물로 된 이제 덤벨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가 조금 다른데 여기 레드 존은 좀 고중량, 저기 있는 이제 핑크 존은 좀 저중량. 모든 플랫폼에 지금처럼 리프터가 구성되어 있고 모든 몸판이 엘리코로, 엘리코는 한 6톤 정도 들어갔어요. 처음이랑 2호점이랑 컨셉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구성하게 되신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는 본점 개념이고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컨셉으로 센터들을 오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똑같은 컨셉으로 센터들이 막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도 똑같은 기구를 쓰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이 지점 가서 리프팅을 하고 이번에는 이 지점을 가서 머신을 쓰고 이번에는 이 지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태닝도 하고 모두가 가능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 하나하나 각도 하나하나 다 맞춰서 이런 조명을 안 써요. 이건 스튜디오에서 쓰는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다 일일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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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던져도 되나요? 네. 드롭이 가능한 곳입니다. 집어 던져도 됩니다. 이제 리프팅 하는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보조 운동인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루트앤 벤치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리버사이퍼라는 기구도 우리나라에 한두 대밖에 없는 기구가 들어와요. 여기는 이제 리프팅 매니아들이 와서 오, 오랜만이네요. 약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도 생기고, 사람들끼리 큰 불편 없이. 그러다 보면 여기가 진짜 핫한 공간이 되겠죠. 혹시 회원 등록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3개월에 지금 초기 회원권은 12만 9천 원이에요. 모든 비용이 포함해. 락커, 뭐, 가입비 이런 거 일체 없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만 원 꼴? 당연히. 질문했습니다. 네네네. 돌발 질문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네. 뭐. 할인인가? 차라리 할인보다는 저희 센터 쉴 때 구독자분들을 다 모셔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번 뭐 어썸 블리스 데이 이렇게 해서 어썸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통으로 빌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루 통으로 빌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센터 회원들도 가서 뭐 그 어썸 블리스 가는 뭐 어썸 데이 원포인트 레슨 교육도 받고 참고로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한번 해보려고 촬영을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원래 운동을 조금 하셨었나요? 저도 이제 시합을 나가기도 했었고, 뭐 작년부에서는 1등도 해보고, 물론 뭐 생활체육대회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도 있고 이래서 요즘에 워낙 코로나 시즌에 막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이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세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세탁한 것들이 있고요. 자, 저희 이게 이제 그 락커인데, 다른 인테리어보다 이런 것들을 세팅을 잘해야 뭐 안쪽도 내부 공간도 되게 넓어서 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탈의실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바디 드라이기. 흔히 말해서 불편하게 막 이렇게 막 그저 드라이기로 그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헬스장을 오픈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아예 제가 이쪽 계통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공부를 했었고요. 하여튼 그 어렵다는 공부를 하면서 유일하게 했던 운동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보디빌딩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좌업 생활로 지나치게 움직임이 닫혀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움직임을 채워주는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요걸로 일단은 시작을 한 거예요. 네. 혹시 총 투자 비용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한 18억 정도? 여기만? 네. 대략적으로? 네. 월에 발생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가? 아직 감흥이 안 옵니다. 왜? 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생각하는 월 예상 수익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제가, 물론 뭐 대부분 이제 센터의 운영자로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오픈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오픈을 하고 그 센터 안에서 숙직실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나오지도 않고. 하루에 수업을 막 진짜 한 12개, 15개씩 하면서 계속 그냥 회원들이 얘기했어요. 이 파란 창틀 속에 갇혀서 살지 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자기 삶이 없어지니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창업을 하고 내가 내 맘대로 운영을 하고 싶어서 오픈을 하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알아서 굴러가면 회사고. 근데 어디까지 내가 생각하고 오픈을 준비하는지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1호점 오픈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100장짜리 썼거든요. 그걸 뭐 경우의 수를 다 했죠. 뭐 이걸 뭐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쓰고 매출 구조는 어떻고 나중에 사업 다양화를 뭐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걸 고민했었는데, 그걸 들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브리핑을 했어요. 실제로 오픈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고, 찾아오세요. 제가 깨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준비를 해와라. 그러면 제가 다 깨주면, 깨주려고 제가 밀어붙였을 때 안 깨지고 버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준비한 사람만이 성공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꼭 오픈 전에 돈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에서 1년치 내가 월세를 들고 시작을 꼭 하세요. 그래야 쫓기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치 운영 자금을 다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컨셉이 박살나지 않게끔 그 뒷배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